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의 소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장 찾으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와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이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12시 반에 끝나게 때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전도집회니까 성찬기도 없으니까 일단 1시 정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시까지 해도 괜찮죠? 네, 1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좀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12시 반 됐는데 왜 빨리 안 끝났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그리고 도대체 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배워보면은, 아,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창세기 4장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대표로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음 받은 아담 하와는 지음 받을 때부터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고 지음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화했고 지음 받자마자 하나님이 짐승을 끌고 왔을 때 데려왔을 때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아담 하와는 0살부터 지음 받은 순간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다른 자녀들은 엑스트라고 여기에 주연 배우로 여기에 두 명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심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면 어찌며 안색이면 하면 어찌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게 선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게 창세기 4장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여기 아벨은 허물하는 뜻입니다.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 아담 하와가 이제 자식 낳고 살면서 그 인생의 불행을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약간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벨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은 수증기, 허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걸 한번 잡아봅시다. 이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시니까 가인이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아, 가인은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네. 그랬다면은 5절 9절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아무렇게나 제사 드렸으면은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분해한 것이 아니라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을 봐서 아무렇게나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가인이 아무렇게나 제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가인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 잡은 거니까 정성으로 말하면은 가인에게 정성이지 아벨을 양잡아 바친 것은요, 이건 뭐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요즘 말로 하면은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4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맺는 게 나와 있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이 나와 있고 창세기 4장은 구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인 아니면 아벨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하나님 앞에서 가인 아니면 아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선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하면은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거, 남을 도와주고 교회 생활 충실하고 뭘 열심히 하는 걸 보통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해야 될 선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선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렸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이 가인 마음속에 아벨을 쳐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라는 건 아벨을 쳐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는 그 죄를 통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결국은 분을 삼지 못하고 아벨을 들판으로 인해서 쳐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창세기 4장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 봅시다. 11장 4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이 바로 양 잡은 겁니다. 양새끼 잡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어서나 아벨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 차이인 거예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가인이,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물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몇 번 했을까요? 심심하면 시간 나면 에덴 동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에덴 동산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얘들아 모이라 하고서 얘기했겠죠. 야, 너희들이 참 에덴 동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하면서 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될 때 그 지극한 행복을 아주 실감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하와가 죄 짓는 과정도 생생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 시작했겠죠. 너가 엄마가 말이다 하면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너가 엄마가 그 마귀 게임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경기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은 하와 인정에 못 이끌려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과정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들어 입은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백을 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 보내줄 걸 약속하신 것도 들은 것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옷을 입혀준 것도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빨리 자주 입어서 따라 없앴을까요? 오래 보관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보관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라고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아마 가인과 아벨은 만져봤을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주신 옷이구나. 그 이야기를 반복해 듣는 가운데 아벨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그것이 답이구나. 어제 어떤 분은 듣는 가운데 아, 그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어제도 들으면서 뭐야 뭐야 하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아, 그거구나.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봅시다. 그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침마를 하였더라. 최초의 옷은 아담하와가 직접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옷은 주워서 입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지만 벗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과 열심히 죄를 못 가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죽이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여자요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무화과나무의 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이것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심판하면은 아담 하와는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소리 들리죠?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인간의 선행과 열심, 행위로는 죄를 절대 못 가린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짐승을 대신 죽인 것은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요한 법칙이 뭐냐 하면은 죄는 대신 죽어야만 사해진다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 피가 안 흘려지면 죄가 안 사해진다 그 말은 빨간기 죄 사한단 말이 아니라 대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신 죽는 일이 없이는 죄가 안 사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구약 성경을 빨래로 생각하고 둘둘 말아 잡아라. 그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둘둘 말아 잡아라. 그러면 그게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 전체는 피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온갖 것을 알아도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몰라도 예수님 피의 의미를 깨우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 듣는 가운데 아벨은 중요한 걸 깨우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는 길이 뭔지를 깨우친 겁니다. 근데 가인은 반복적으로 부모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아무것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평생 듣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게 제사들이 보자고 하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가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을 최고 좋은 걸 하나님 여기에 바칩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하나님 저와 교통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가인은 어디에 기대했습니까? 자기 행위에 기대고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최초로 짐승을 죽인 사람입니다. 짐승 살아있을 때 예뻐지요. 그 죽여놔봐요. 얼마나 비참하여. 믿음으로 아벨은 대신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을 때 여자여 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 부모님의 죄를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하나님,
여초도에게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얘기해 봅시다. 자, 이 가인과 아벨 차이는 바로 믿음 차이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는 가인은 자기 의를 기대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 정성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차이가 뭐냐면 바로 믿음 차이입니다. 응답 표시가 불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짐승을 죽인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을 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이 뭐냐? 하나님 받으시는 선은 지옥 갈 죄인이 해야 될 선은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는 것이 선인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도에 기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들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선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선이냐? 신앙이 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선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선들은 주님께서 다 계산해서 상과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 자기 행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는 것이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농산물에 앉아 있습니다. 가인은 대신 죽는 죽음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믿는다는 말은 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이 가인과 아벨 보면은, 가인은 자기 행위에 기대고 있잖아요.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음 피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A 비행기가 있는데 A 비행기는 떴다 하면 떨어지는 비행기입니다. B 비행기는 떴다 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A 비행기에 이 수원 지역에서, 수원 종인 지역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B 비행기는 악당이 타고 있거든요. 누가 목적지까지 갑니까? A요, B예요? B죠. 쉽게 말해서 A가 가인이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에, 농산물에 기대고 있잖아요. 자기 착한 행실에 기대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디 기대고 있습니까?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고 있는데 대신 죽는 죽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피에 기대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A 비행기는 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에는 옛날부터 선교도들이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참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믿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모르면 못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적인 사실이라고 자기가 동의하고 세 번째는 안와
편안하게 엎드린다, 눕는다, 편안하게 대상에 기댄다, 다리 쭉 뻗고 쉰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아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기대고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여기에 이 얼음이 아주 살얼음으로 얇게 얼려 있는데 누구든 지나가면 빠집니다. 여기에 착하게 보이는 집사님이 성경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학기도 구제 금식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믿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빠지죠. 왜 빠지냐면 자기가 충만해도 대상이 불확실하잖아요. 여기에 좀 깡패같이 생겼죠. 이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열렸는지 아무도 안 빠져. 그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봐요. 나는 과거에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대상 예수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것이 사실이냐, 그분이 정말 피를 흘려준 것이 사실이냐, 내 대신 죽어준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한 이쪽이 사실이냐, 이쪽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한국 파리가 미국까지 날아서 못 갑니다. 제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날아서는 못 가잖아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는 천국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한국 파리가 미국까지 가는 길이지 어떻게 하면 갑니까? 미국까지 가는 신사 가방에 딱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 천국 가는 거 쉽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예수님 피공로에 딱 기대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린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대신 죽은 것은 나 때문이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저 출애굽기 한번 봐봐요. 12장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1장 12장 예. 출애굽기 12장 11장입니다. 11장 4절 봅시다. 11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위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 내리셨는데 열 번째 재앙이 장자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왕의 장자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장자란 장자는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이는데요. 사람 장자는 좀 누군지 구별하기 쉬운데 짐승 장자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장자란 장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 하나를 주신 겁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인방에 바르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죽이는데요, 정월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은 해질 때가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하루 시작이기 때문에 12시와 6시 사이 오후 3시를 해질 때로 잡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대로 양을 3시에 죽였습니다. 양을 3시에 죽여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피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양의 피가 거하는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이스라엘의 맏아들 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럼 양이 몇 마리 죽어야 됩니까? 2만 3천 마리 이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은 양이 초상나는 날입니다. 집집마다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 양의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서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냐 하면은 딱 피만 보는 거예요. 대신 죽였냐 안 죽였냐 그거 하나 보는 겁니다. 마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대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대신 죽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바닥에는 안 바릅니다. 피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양 죽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오후 3시에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정확히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뼈를 절대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두 강도는 뼈가 꺾였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재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 대신에 양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린 것이 확실하면 내게도 심판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대신 죽었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양이
대신 죽어준 게 확실하면은 심판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준 것이 확실하면은 심판은 내게 넘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대신해 죽었냐 그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 대신 죽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정말 내 대신 죽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까 내 대신 죽은 것이 100%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졌으니까 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보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써놓으면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저는 못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서울 시내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니까 홍정현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여자 이름 중에도 홍정현이 있습니다. 저는 못 믿습니다. 저를 가르치는지 다른 동네 홍정현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만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나만 대신해 죽어줘야 고마운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줬으니 덜 고맙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의 부모가 10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집안이 너무 궁핍하다 합시다. 근데 아주 마음씨 좋은 부잣집이 자식이 없는데 내가 한 명 키워줄 테니까 한 명 달라 그러면요. 그렇게 조달려도 10명을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말썽 많은 자식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밤새도 고민하지만 못 줍니다. 그렇게 말썽 부려도 못 주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하셨고 정말 각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은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부터 읽어보는데 모든 사람 속에다가 자기 이름 집어넣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해봅시다. 작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부터 읽어봅시다. 제 이름, 자기 이름 집어넣읍시다. 저는 제 이름 집어넣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홍정현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홍정현이 죽은 것이라.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글 읽으면서도 보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홍정현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홍정현이 죽은 것이라. 이래 읽으면 100% 맞아요. 99%입니까? 100%입니까? 100%죠. 그럼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은 나는 벌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죠. 양이 대신 죽었으면은 장자는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았으니까 우리는 벌 안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벌 받고 나도 지옥 가면 예수님 어떻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다 받았으면은 나는 당연히 벌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디모데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4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라는 것은 빚 갚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빚을 갚아주려고 집 팔아줬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전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로써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재산 다 처분해서 내 빚을 청산해줘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재산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전체를 우리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이건 얼마나 더 감사한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바로 천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시다. 제가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딱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 죄를 위해서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같이 영원히 같이 살라고 대신 죽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내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에 믿음과 감정 문제인데요. 이 감정은 부차적인 겁니다. 이 대신 죽은 사실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속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까? 피를 보고. 장자가 있을 때 장자 마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바른 짐승을 대신 죽인 이 사실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마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가는 근거는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내 마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2만 3천 명의 장자들이 있을 때 2만 3천 명 마다들을 모아나 봐요. 귤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2만 3천 명 아들 중에 한나들도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대신 죽이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심판이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 장자 마음속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신 죽였냐 안 죽였냐 그거 보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사실이냐 그거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는데 아버지가 가장 귀히 여기는 고려 정자를 아들이 갖고 놀다가 그만 톡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갑인데 아들이 깼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오면 혼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까 가출할까 갈 데도 없습니다. 궁리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빨리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시네요. 12시 좀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기분 좋게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셨어요. 너 왜 안 자고 있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차저차해서 제가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갑옷 그걸 실수로 깨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인데 얼마나 그 너무 중요한 갑옷인데 깨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은 자식이 12시 넘게 기다린 것도 기특하고 용서 구하는 것도 기특하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맞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맞았거든요. 그 얼떨결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 누워 자라고 하는데 고려성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비싼 건데 다음날 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아버지 제가 고려성자 견제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아, 용서했다고 했잖아. 정말이죠? 아, 걱정하지 말아라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는 거야. 여기 산 건데. 안심이 안 돼. 다시 왔습니다. 또 왔냐? 아버지 또 왔어요. 아버지 제가 고려성자 견제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아, 용서했다고 했잖아. 소리 커지죠?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 자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비싼 건데. 얘는 뭘 모릅니까? 자기 지은 죄 큰 건 아는데 아버지 사랑 큰 건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죄 지었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해 봅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은 안 하시잖아. 그리고 분명히 세 번이나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잖아. 용서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야. 하나님은 몇 번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피로써 어떻게 죄를 영원히 처리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요모조모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생각해 봅니다. 맞아. 틀림없이 용서가 됐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화끈하고 짜릿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다시 왔습니다. 또 왔냐? 아버지 또 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했다니까 아버지 고맙긴 고마운데 아버지 뭐 화끈하고 짜릿한 게 없어요. 화끈하고 짜릿하게 해주세요. 해줄 길로 와봐. 자, 그리고 이제 자, 화끈하게 해달라 그랬지. 해줄게. 딱 몇살 잡고 용서했다 이놈하고 딱 아버지 화끈화끈하네요. 아버지 짜릿하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해줄게 뭐 간단해 일로 와봐. 그래서 전기지 않습니까? 끌어들여가지고 막 소켓에다가 그냥 젖같이 놓고 갖다 대면 짜릿하잖아요.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짜릿하고 화끈한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했다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예요. 화끈하고 짜릿한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화끈한 거 원하시면요. 오늘 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욕탕 가서 사우나실에 한번 계속 들어가 있어 봐요. 화끈화끈하고. 짜릿한 거 원하면 여기 오시면 돼요. 젖까지만 가져와서 오면 돼. 속에서 갖다 대버리면 돼. 짜릿하고.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릿하고 화끈한 것이 100번 있어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고 죽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화끈한 게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내 대신 죽어준 게 확실하면은 그것으로 불확실합니까?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요. 이거 한번 봐봐요. 한문에도 이 아름다울 밑자 보면은 양양자 밑에 큰대자입니다. 어떻게 큰 양이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도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양 중에서 아주 크고 실하고 그 좋은 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위로 받던 거예요. 그리고 오를 의자도 양양자 밑에 나아자입니다. 어떻게 양 밑에 있는데 내가 의롭냐 그 말입니다. 양 바로 짐승을 죽여 죽이는데 그 피입니다. 피 아래에 있는 대신 죽는 죽음 밑에 있는 사람이 의롭다 그 말입니다. 아벨이 의롭게 된 것도 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도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 피 아래에 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워봅시다. 레위기 16장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16장. 시간 나시면은 레위기 16장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이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짓는 죄를 하루에 사함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속죄일. 크게 죄를 사함 받는 날이다. 이 하루에 1년 죄를 몰아 상금으로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1년 동안 짓는 죄를 하루에 딱 다음 사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성막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9미터입니다. 그리고 짐승 죽이는 노재단이 있고 수족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 향사라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 커튼이 있고 그 다음에 커튼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여기에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십계명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다. 죄에 사하는 곳이다. 혹은 시은자, 은혜 베푸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속죄일 되면은 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모세형 아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집안 식구들을 또 1년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은 지 어떻게 아세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제단에서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내고 피의 일부를 받아서 양푼에 받아서 성소를 통과하고 장 커튼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이제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염소를 두 마리 가져옵니다. 염소를 두 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 염소는 동일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내고 피의 일부를 받아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짐승에게 짊어지웁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미리 정한 사람이 이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 저 짐승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사람 안 사는 무인지경에 이러면은 방뇨 놓아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저 짐승이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 한 마리는 죽여서 전체를 불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불태워 드리면은 이제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간만 효력이 있으니까 1년 전에 죄도 못 사하고 1년 후에 죄도 못 사하니까 1년씩 몰아서 1년씩 한꺼번에 사함 받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막도 예수님의 그림자, 제물도 예수님의 그림자, 대제사장도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 1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 죄사하는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맞죠? 여기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전체를 불태워드리는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수양 한 마리는 번제물입니다. 아론은 이 사람이죠. 대상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군속을 위해 속죄하고 대상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앞에 두고 염소 두 마리 가져옵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죽여서 그 피, 염소 피를 가지고 장 커튼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 염소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 뿌를 지니.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수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21절 이거 잘 보십시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 지경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실제로 지은 모든 죄를 짐승이 짊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해석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기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율법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명상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건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미리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봅시다. 전체로 번제함과 무슨 말입니까? 이거잖아요. 수양. 수양 한 마리를 전체로 불태워드리는 번제함과 속죄제. 수송아지를 죽이고 염소 죽이는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물에 절대 흠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준비하셨으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절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짊어질 짐승, 대신 죽을 짐승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짐승이 1년 죄를 짊어지는 것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짐승이 죽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기독교하고는 천년 관계가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배워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방 쓰는 친구가 모태교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두 번 가보고 영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주의 하는데 뭐 연기상해가지고 제가 두 번 가보고 막 이상해가지고 두 번 가보고 안 갔습니다. 그런 저음인데 맞은편 방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게 잘 대해주면서 성경을 배워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배우러 가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제가 2시간 성경 배웠는데 이 성경이 보통책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서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답을 안, 그 당시에는 답을 안 알려줬습니다. 양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답이 찬송가에 답이 다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서 찬송가 읽었죠. 받아보려고. 근데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이건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말해줍니다. 답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보니까 세상에 이름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이름만 빡빡하게 있는 답이 있다고 하니까 알 수 있어요 말이죠. 에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친구가 나중에는 정색하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만 펴봅시다. 1장에 요한복음 1장 친구가 요한복음 1장에 답이 나와 있대요. 1장을 펴보니까 세상에 너무 길어요. 51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낼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뭐 답 모르겠다 하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답이 이쪽에 말고 이쪽에 있어라고 힌트 주는 겁니다. 이제 한 페이지니까 받아보려고 막 읽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면 답이
밑에 말고 위에서라고 해도 줍니다. 그래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는 걸 급기야는 포기했습니다. 답도 안 알려주고 약만 올리고. 지금은요, 복음 쉽게 빨리빨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얘기해 줘요. 얼마나 애를 먹이고 골탕을 먹이고 애타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목사님하고 예약도 다 해놨고 이제 오늘 가면 구원 받을 것 같아. 진짜냐? 진짜래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11시에 이제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후 4시경에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 계시죠.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물으니까 저는 영락없이 지옥 갑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두 말 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을 딱 펴더니만 1장 29절 중간 보라부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그때는 크게 읽은 게 아니고 조그맣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두 번 읽었는데 친구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해도 몰랐고, 그리고 목사님이 읽으라서 두 번 따라 읽어서도 두 번 읽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여기 이제 홍정현 이름 써놓고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것이 이제 내 모든 죄인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그 세상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세상이라는 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죄를 말하는 거다. 그럼 여기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냐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믿어졌거든요. 저기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천지집합과 부분집합 배웠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 속에 부분 집합으로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제가 이 순간에 딱 깨우쳤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지실 때 내 죄도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거구나 하고, 순식간에 딱 이해가 딱 돼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요거 얘기하고서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뒤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아니,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그만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전에 끝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문 다 나섰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나는 주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가 모를 때 오셔서, 내가 모를 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다 처리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났는데 아유 입이 자꾸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세상 죄 짊어졌으니 이게 세상 죄 속에 내 친구들 죄도 다 포함되고 기우사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그죠? 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포함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안전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화인데 입이 근질근질해지니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기우사문 두드리는 겁니다. 성경 좀 배워봅시다. 아는 구절 하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니까 이걸 전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면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알아야 답을 하죠. 기다려봐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교회당 가서 이제 물어보고 또 해가지고 뭐 답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다 보니까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 길로 들었을 것 같아.
결국은 이 길로 들어서더라니까요. 이 길로 들어서잖아요. 이거 깨닫고 나면요,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세상 죄 짊어지실 때 저의 죄만 짊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죄 짊어질 때 내 죄도 다 짊어졌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대속죄를 이게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봅시다. 12절 보세요. 9장 12절. 아, 이거 진짜 신나는 얘기입니다. 여기 9장 12절 봐봐요.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구약시대 때는 1년 내 하루에 1년 지은 죄를 하루 사함 받고 했는데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1년씩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영원히 사함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가 좋아요? 신약시대가 좋아요? 신약시대죠. 보세요. 여기 이제 다시 봅시다. 염소와, 여기 염소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대주잖아요. 대주. 오직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 속죄인데 1년. 1년 전도 안 되고 후도 안 되니까 매년마다 짐승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1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기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실제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1년씩 사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어가는 죄를 한 번으로 영원히 사하셨다. 그러면 봐요. 예수님은 1년 전, 1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억년 전,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억년 후가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임으로는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인간이 실제로 짓는 죄에 대한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고 그러니까 누구 빼고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로 천국 가되 당당히 천국 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9장 25절부터 봅시다.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석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짐승을 바꿔가며 죽였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사할 것 같으면은 매번 자주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죄를 영원히 끝내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말세 오셨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깨끗하게 됐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비교해 봅시다.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를 비교해 봅시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성막 안에 의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상으로 앉으사. 구약 시대 때는 자주 짐승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이때는 효력이 1년인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우리의 대상으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여기에 아주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에베소서 1장 봅시다. 1장 7절 읽고 이제 그 다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이것이 최고 행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디오가 이제 탈리하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탈리하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옷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입고, 그러니까 아주 문명과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100가지 띄우면서 영생 얻은 사람 믿거들랑 우리가 영생 얻고 싶으니까 우리 와달라고 막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 점에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된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놀랍게도 주님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물자를 막 공급해주고 옷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긴데 다 보면 좋은데요. 짧게 한번 그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탈리아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 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달리아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가르쳤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수염이 뽑히고 채찍에 막히는 장면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달리아버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는 몸부림으로 진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소망은 죽었어 하며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큰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가시 면류관을 달았지요. 십자가 사건을 가르친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의 소망이 죽어 십자가 나무에 달렸거든요. 우린 서로 할 말도 없었어요. 난 늦게까지 가르치는 집에 그냥 앉아있었지요. 내가 나올 때는 마마나마 한 사람만 거기 앉아있었어요. 내가 아침 일찍 다시 왔을 때도 그는 거기 있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거기 앉아있었던 게지요. 다음 날 아침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주셨고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주셨어요. 또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죽음을 피하도록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없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마나마의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살아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내 인생 여정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난 내 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종이 조각을 사용했지요. 선교사가 검은 종이 조각을 사용해서 이제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생활을 바꾸든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난 집을 떠났죠. 계속 죄를 지으며 내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어떤 죄는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아주 비밀스러운 죄는 아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 나 자신조차도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나는 그분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 보세요. 내 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모두가 한참 동안 숙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 주님 하신 일이 은혜인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잘해서 받았다는 자랑을 할 수 없게 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이걸 한번 잠깐 봅시다. 이제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어서 피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심판자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먼저 피를 딱 믿게 해주신 피를. 찬송가 204장 1절 한번 불러봅시다. 20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204장 1절입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 이것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 소경이 쓴 겁니다.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이 여기에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람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피가 성령께서 피를 믿어주게 주는 겁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에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일단 내용이 명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연설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보면요. 기도는 길게 하는데 하나님께 연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쫙 얘기를 하는데 뭐 횡설수설하고 요점이 없어요. 핵심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뭘 구하는데 책사에 돼가지고 5만원 구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저쩌고저쩌고 하면요. 아버지가 용건이 책사에 되니까 돈 5만원 필요해서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용이 명청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정확히 들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심부름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가 맞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상과 영광 준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아들이 말 안 들으면은 아버지는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시죠. 아들로. 평생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 여기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주님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아들로.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틀림없이 징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봐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혼이 구원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속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사람에게는 이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몸을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몸이고 사르크스는 죄의 기질인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기질이 아담의 교전받은 타락된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영혼과 몸도 갖추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 몸 전체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시면서 죄의 기질을 없애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은 죄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고 몸까지 영광스럽게 부활되는데 구원 받을 때보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죄의 기질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 받았을 때 죄값이 지불된 것이지 죄의 기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이 거듭난 건 아니기 때문에 타락된 기질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구원 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났는데 나 죄 여기 있다 올라오는데 가만 보니까 죄 값만 지불되지 기질은 남아있더라니까요. 속에 한번 들여다봐요. 기질 있죠. 그래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사귀는 가운데 혹 아들이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가족이니까. 그 아버지가 오냐 다음 들게 하지 말아라. 용서입니다. 이 자백과 용서는 뭘 위해서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백이란 말은 그 헬라 원어로 동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 맞지? 너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이러면 사귐이 돼야 안 돼요. 사귐이 안 되지. 이놈의 자식 봐라 하고 몇 마디 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 맞지 하면 아버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시기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사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백과 용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로서 자백과 용서는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자백을 해도 아들이고 안 해도 아들인데 잘못된 걸 고집하면 친밀한 사귐이 안 되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리고 아들이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하면은요, 너는 좀 맞아야 돼 하죠. 그래서 아주 아버지가 혼을 내주는데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남을 속이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된통 속임을 당합니다. 징계는 정확히 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두 번 속였으니까 자기 생애 속에 두 번 속임 당했잖아요. 신혼 첫날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장인이 레아 언니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장인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동생 차지하려면 7년 더 봉사해라 해서 7일 후에 넣어주고 7년 봉사도 했습니다. 곧 더 고단수인 장인 라반에게 속임당했습니다. 나중에 야곱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의 형들이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기고 죽였다고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해서 아버지가 10명의 아들들에게 폭 속았어요. 왜 속았냐면 자기가 아버지 속였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남의 돈 떼먹으면요 틀림없이 자기 구멍이 빵꾸나게 돼 있습니다. 펑거나요. 그 징계는 정확히 옵니다. 시간 열어봐요. 그 징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루시되 정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되기를 정말 바라고 훌륭한 아들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읽어봅시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영혼이 구원받은 걸 말하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루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자녀답게 성장하는 걸 가리키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건진받는 건데 성령의 복종함으로 이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처럼 되는데 몸 자체가 죄를 전년 지울 수 없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단번이고 몸의 구원도 단번인데 이제 성화 하나님 아들답게 성장되는 것은 이건 평생 되는 겁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성령의 복종함으로 점점 아들답게 그래서 이건 탄생이고 아들답게 성장하는 거고 나중에는 주님처럼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육신이 있고 죄 많은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이거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을 때 아, 이 구원받았으면 그냥 아예 이 죄의 기질을 싹 없애고 유혹을 안 받게 해놓으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얻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녀에게 세 가지 적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도 살게 하시고 마귀도 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는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그 마귀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구원받아도 이제 영혼과 육체가 싸우는데 영혼을 새라고 하면은 육체가 쥐라고 해봅시다. 참새면은 쥐구멍에 딸려갈 수도 있잖아요. 독수리가 되면 낙하체가 올라갑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게 영육이 싸우는데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위치를 지키고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현재의 위치를 지키고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신명기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신앙생활의 원리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 생활지니라. 아무 데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한 곳에 살아. 그 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막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성막이 있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성전 대단한 건데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지금도 성전 있는데 어디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연결돼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왜 속이 바뀌어지냐 하면은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에 성경에서 The Temple of God, 그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개인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은 개인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 가르치든지 성전 가르치든지 솔로몬 성전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무리 세 개만 쓰이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기 너희가 구원받은 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무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걸 참 신기한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가 복잡하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성인이 된 사람이 자기 속을 못 바꿔요. 이 속을 바꿔주는 것은 성령님만 해줄 수 있는 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돼서 공급받으면 진짜 속을 주님 바꿔주십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혼자 있으면 육신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3절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신앙은 있는 문제입니다. 뭘 하는 건 두 번째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자꾸 교제하면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경 성가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으면 됐지 왜 꼭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냐고 막 이제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 맞지요? 깨끗해졌대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옵션입니까? 명령입니까? 라고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습니다. 아이고, 진짜 김조세라고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만왕의 왕이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 명령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서 공급받는 책임입니다. 그럼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것처럼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거하면은 신기하게도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거하면은 30명, 60명, 100명이 진짜 구원받습니다. 거하면은 자기가 바뀌어요. 거하면은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막 복잡한 걸 얘기해도 해야 될 텐데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있으면은 공급해 주시고 자녀가 태어나면 집안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먹여주고 그래서 절절하고 건강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있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있는 문제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지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공급받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붙는 것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겁니다. 왜? 주님이 교회 머리로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 삭과 조개인데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잘 달라붙는 대표적인 건데 달라붙어 하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삭과 조개처럼 구원받은 무리가 쫙 달라붙으면은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붙는데 달라붙지 않고 너무 느슨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도 더딘 거예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 위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충만과 꼭 반대이기 때문에 술 취해본 사람은 반대로 하면 돼요. 술 충만하게 되는 길, 첫째,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두 번째,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이 마신다. 1차, 2차, 3차에 꼭 참석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술 충만하게 돼서 술 기운으로 생을 살고 기분 좋게 살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자주 참여한다.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진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는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노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래 하면 길게 못해요. 범선이 바람받아 가는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노저가는 배 같은 경우는 뒤에 줄이 묶여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받아 가는 배는 뒤에 줄이 묶여 있으면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줄 끊어지죠. 그래서 줄 안 끊어져서 걱정하지 말아요. 담배 안 끊어져서 걱정하지 말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상하게 다 끊어집니다. 술 끊어지죠. 담배 끊어지고 나쁜 친구 끊어지고 이게 다 끊어집니다. 그러시고 근데 물론 식욕은 안 끊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끊어져가지고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신나게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받으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말씀이 깨달아지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이게 신앙생활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도 보면은 날개 치며 날아가는 철새들도 있고 냉금류들은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그렇죠? 교회 처음 올 때는요 이렇게 교회 오거든요. 아이고 힘들다고 이렇게 오는데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참석하다 보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에 딱 붙잡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느끼니까 이제 무엇이 좋은지 묻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전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부딪히는 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선